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입니다. 예, 오늘도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녹음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사실 오늘 미국 휴장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우리 위원님 같이 교수님 같이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오늘은 그 성금요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활절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주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쉬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의 제목은요, 실적은 좋기만 한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집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양복도 입고 오늘 현재 뒤에 배경에 보면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저는 녹음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환경 방송 끝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모습도 갖췄습니다. 빨리 한번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이하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일단 멀리서나마 그 그림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사무실입니다. 뒤에 배경인데요. 사무실 엄청 좋은데요? 네, 이게 단독 사무실. 이른바 공유 사무실이 아니고, 이게 단독. 단독으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물론 이제 이 전체 공간은 같이 씁니다만, 네. 나름대로 이제 약간 저희 쪽에 저희만의 공간이 있어갖고요. 여기서 녹음도 지난번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할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배경이 그나마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입니다. 책으로 딱 둘러싸이지 않, 물론 그림이죠. 실제가 벽지죠, 아닌데, 벽지. 예. 어쨌든 여기서, 예, 벽지죠, 벽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좋은 컨텐츠 여기서 만들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자료가 원래 제가 이제 그 집이면 편집이 가능한데, 네네. 제가 이제 방송 끝내고 와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제 얘기, 저는 이제 자료 없이 일단은 제가 말로 좀 설명 드릴 겁니다. 넘겨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만 이한영의 더 머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기본이니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하시는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거 뭐죠? 이거 구독, 이건 누르면 되는 건가요? 당연하고, 저희가 이제 공유를 많이 해달라고, 아, 공유. 공유, 예.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에다 옆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라인, 그다음에 카카오톡, 또 이건 뭐죠? 이게 신표는 뭐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예. 밴드, 블로그까지, 예, 역시 공유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하면 뭐 선물을 줘야지 공유하시는데, 일단은 처음에 부탁만 드리고,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을 좀볼 건데, 10월부터 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딱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쭉 빠졌다가 올, 지금까지 현재 올라오는 모습, V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단 전체 흐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백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그, 특히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갖고요. 아마도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염두에 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자료 보니까, 방금 전에 적은 거 보니까, 이익 성장률이 1.8%? 거의 한2% 가까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게 1분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뭐 장이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흐름을 봤더니 거의 약보합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의 멈춰져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는데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보합권 움직임에 어떤, 그냥 뭐 이게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S&P 500 기업이 실적이 예, 54개가 발표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80% 이상이, 예, 이익을 비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995년부터 평균을 내봤더니 65%의 비태율이기 때문에, 1995년 이후에 65% 비태율을 그래도 한20% 이상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실적을 가장 우려했던 것들은 이제 금융주인데, 금융주의 상승을 재봤더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약간 막 적은 건데, 손을 적은 건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에 금융업종이 3.51%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모건스탠리가 8.57%, JP모건체이스가 8.51%, CT가 7.37, 블랙락이 5.39, 뱅커오니카가 3.30, 골드만삭스가 2.41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금융주가 실적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빠지는 걸 상당히 저지했다는 게 일단 금융주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옆이 기었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도 정말 깜짝 실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를 제일 좋게 봤는데 일단은 지금 주간 상승을 보게 봤더니 제일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금융주는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만약에 금융주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헬스케어 업종이 빠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봤더니 반대로 헬스케어 업종은 일주일 동안 5.8%의 업종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를 한번 발의하면서 상당히 주가의 하락폭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헬스케어 업종이 빠지면서 금융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적절하게 상세가 돼서 일단 지수 자체는 뭐 거의 보합권 음지를 보였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버니 샌더스하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전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제도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민간 보험회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특히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이익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비용이 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버니 샌더스가 약간 탐욕스러운 애들이라고 이제 약간의 그렇게 폄하할 정도로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만약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가 진짜 만약에 정착되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화로 치면은 3경 3천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로요.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 이익을 줄이지 않고 리베이트를 줄이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 상당히 그런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나이티드에서는 제가 보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잠깐 실적이 나온 것처럼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1분기 실적이 EPS가 3.60을 예상했는데 3.73이 나왔고요. 매출은 597억 달러가 예상했는데 603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또 어닝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날 주가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법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인 잠깐 몰랐습니다만 당분간도 이렇게 좀 속을 썩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신 분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한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평균 의견이 스트롱 바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팔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실적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보다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법안이죠. 법안.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사실은 과거에도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어떤 빠지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헬스케어 쪽은 만약에 그분들이 또 한번 얘기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하루 시장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딱 치시면서 연휴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4월 다음 주부터 4월 말까지 정말 중요한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4월 24일 페이스북, 4월 26일 아마존, 29일 구글, 30일 애플.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월 30일 마지막까지 쭉 좋은 기업들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 쉴 때 여러분들 실적을 다 체크하셔갖고요. 주식에 대한 이번에 만약에 정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물론 당연히 홀딩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떤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사이트에 가셔갖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우리 교수님들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인튜이티브 서지컬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우리 교수님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저희가 많이 얘기한 종목 아닙니까? 네.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이 약간 못 미치게 EPS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6%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베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상 밴드가 나와 있었어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실적 발표 전에 모든 기업에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가셔갖고 뉴스를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거 휴일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제 내용이고 우리 교수님은 일단 뭐 앞에 나온 제목 보니까 S&P 500 숨고르기부터 설명해 주실 건데
숨고르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폭망할 수 있는 헬스케어 때문에 폭망할 수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주가 살렸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네. 헬스케어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네. 5% 같이 어이없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S&P 500은 사상 최고치 같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가 빠지고 금융주를 살렸다는 것도 맞지만 헬스케어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못 갔다는 것도 더 정확한 전 말이라고.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과열이다 아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면, 과열이 되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쌓아 들어와서 고점에서 더 사자 아니다 팔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가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냐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이 전혀 과열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예, 세 번째는 주식을 살 돈도 없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최소한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우리가 증상이나 증상 뭐 심증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거래가 부진한 것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요 월가에서 많지만 저는 거래가 부진한 것을 거래가 적은 것을 고점에 대한 그런 경기감이 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군데서 얘기 나왔지만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이 기관 투자가가 지금 수년째, 5, 6년째 제일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 속상해하는 펀드 매니저가 널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뭐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별로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하셨던 거에 그 S&P 500이 올해 들어서는 S&P 500 중에서 다 괜찮은데 주요가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는 마이너스라면 절대치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예. 네. 네. 그것을 뭐로 또 보여드릴 수 있냐면 이게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거가 섹터 이 전체 중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소위 섹터별로 무빙 에버리지 52평선 위에 있는 주식이 몇 종목이냐 다니하는 것인데요. 쉽게 해서 산업재나 기술주, 은행주가 강한 것들이 지금 80-90%가 지금 이평선 52평선 위에가 있거든요. 맞네요. 예. 네. 맞네요. 평균이 가운데가 보라색 있죠. 여러분들 네. 보시는 거가 S&P의 평균이 70%가 되겠고요. 70%네요. 예. 헬스케어는 요번에 뚝 너무 빠져서 20%도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 리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배당만 보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주가까지 보니까 머리 아픈 거거든요. 리츠란 것들은.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리츠 있잖아요. 리츠 중에서 본부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자기가 리츠를 하시면 그건 상관없는데 리츠 안에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쪽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다 써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대부분이 크게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남이다 압구정동이다 일부에는 가로수길도 공실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약간 전통적인 도시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장사들이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리츠 하실 분 좀 잘 찾아보시라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리츠를 일반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하시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보통 네. 젊은 분들은 좀 시세 캐피탈 게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말이 나온 김에 그건 좀 잘 꼼꼼히 따지고 그게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본부장님 부동산 하신 분이 물건이라고 얘기하나? 물건? 예. 네. 그러니까 물건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맨날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충에 그 리츠의 그 상품의 설명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지대다 아니면 상업적이다, 주거적이다, 아파트적이다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 좀 그렇죠.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을 잘 꼼꼼히 따지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냥 리츠가 그냥 배당만 좋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게 이 그림이 엄청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예. 그림인데 이게 보면 이거는 저기 번지 점프하는 그림인데. 번지 점프 때. 아니, 번지 점프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그 헬스케어 섹터가 됐는데, 오늘 사실 이거는 전하 본부장님은 기술적인 걸 별로 안 다루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또 이걸 많이 다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요 맡겨뒀지 오늘 기사 났기 때문에 특집으로 요걸 그대로 적고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 요거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거 먼저 좀 순서 바뀌었는데 주식 비중이 지난달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은 5년째 최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니까, BML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매달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들이. 주식이 없는데 주가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를 못 쫓아간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부 모건 스탠리를 극히 정말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시장 안될것 같다고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엊그저께 해놨는데, 래리 핑크 블랙락 회장의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이거죠. 지금 시장은, 오른쪽 보시면, 지금은 퀵 서지란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멜트다운, 용광로 같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멜트업,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이 올라올 수 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양반도 지금 ETF가 작년 돈이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에서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그렇죠. 갔냐면 딴 데로 간게 아니라 채권으로 갔다는 거예요. 채권. 네. 채권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줄 알고 갖고 이제 시장이 어려져서 그걸로 많이 갔는데 지금 채권도 좀 매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표현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로 그렇죠. 올라가서 주식으로 벌어야 되는데 돈을 돌게 일해야 되는데 돈이 잘못된 가에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랑 그렇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돈이 막 몰려올 수 있다. 그런 찬스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 이거 영상을 다 봤어요, 인터뷰.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유튜브에도 CNBC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특히 래리 핑크 같은 분들 워낙 뭐 이거 말도 명확하고 그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야르데니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저도 야르데니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양반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하고 있어. 앞서 본부장님이 하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1분기는 어닝에 대한 마이너스를 대충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레피니티브는 마이너스 2.3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팩트사는 마이너스 4.5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까지 기준인데요. 지난주까지는요. 지난주 말까지 발표된 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6이 액츄얼리 나왔는데 지금 오늘 새벽까지 보면 이게 요즘 보면 이번 주에 금융주가 좋고 오늘 혹시 보셨는데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하니웰 같은 거가 사상 최고가 가고 그리고 네, 그 그렇죠. 우리 산업재 대표적인 거죠. 그 유나이티드 렌털 이런 것들 맞아요, 올라가고 맞아요. 그리고 다우지수 올라간 거 트래블러스라고 저기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올라가 실적이 보면서 예. 깜짝 실적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일부 비타거나 깜짝 실적이 나면서 실적 좋게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오히려 또 플러스가 났어요. 플러스 5. 몇 프로센트가 났어요. 실적 마이너스는커녕 그래서 물론 이게 아직 얼마 안 됐지만 20%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야르데니는 생각하는 거가 지금 뭔 소리냐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기 보기엔 2% 플러스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틀릴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고 이 양반은 지금 S&P가 올해 3,100, 올해 내년에 3,500까지 갖고 있다는 갈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50 이동평균선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다시 들어가서 헬스케어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그림이 올해 들어서 S&P 500이랑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가 좀 마이너스 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좀뚝 떨어져 있고, 이거 왼쪽은 상대 강도예요. S&P 500 대비 상대 강도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 상대 강도라는 거는, 뭐 이건 뭐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S&P 500과 이걸 같이 100으로 봤을 때, 저거 대비 이거 훨씬 떨어져 있다는,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예, 수준이 그렇죠. 헬스케어가 전체에서 워낙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그냥 그림, 그러니까 현상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이거는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소위 RSI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지표가 들어가는데 Relative Strength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최저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왼쪽 그림에 바닥가위를 봤을 때 보면 예외 없이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봐요. 그리고 오른쪽은 볼린저 밴드 있죠. 볼린저 밴드. 예, 많은 분들도 볼린저 밴드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전화 본부장 이런 거 별로 안 보잖아요, 솔직히. 예, 저 안 보죠, 잘.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강의도 저는 사실 관심 저 설명은 안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것도 강의를 잘하잖아요, 볼린저 밴드. 예, 그렇죠. 제가 대우증권에서 강의한 이런 것도 다 직원 강의했는데 제 강의 들은 애들이 숱하게 널려 있는데 지금 업계. 딱 보면 이거는 매수 신호예요, 지금 이거 오른쪽 그림은. 딱 이거는 매수 신호 저 그러니까 그. 이거 한국말로 하면 오버솔드니까 과매도 영역이란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지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걸 또 좀 확대해야 네. 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 같이 이걸 이제 저기 뭐라 그래요? 볼린저에도 또 확대해서 그린 건데 쭉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내려가면 쑥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최저 수준까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마다 주가는 급반등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아,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헬스케어 섹터 자체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 섹터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자체가 좋잖아요. 실적은 좋죠. 실적이 근데... 좋았는데 사실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저는 어찌 보면 자살골을 먹은 거거든요. 그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는 날 깜짝 실적이 나왔고 나름 뭐 깜짝은 아니지만 좋게 나왔고 긍정적 비율을 발표했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긴 물어봤지만 CEO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메디케어 포 올이 되면 의료 체제가 붕괴된다는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맞죠. 보기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득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뿐만 아니라 같이 망한다고. 제가 보기에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당연히 국민 의료보험 다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되고 돼 있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미국에 계신 유학생도 잘 몰라 이런 부분은. 왜냐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고 미국에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 모르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이민하시구나 오랫동안 사시면 정확히 아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 이 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메디케어 포 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따가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뭐 기회를 봐서 제가 그 상세 보기 한번 넣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도 정확히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이 의료 노인분들 네.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도 아닙니까? 아 지금은 극히 일부 계층만 오바마 케어 되면서 그러니까. 됐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아직 케어가 없거든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 네. 의료보험이 본부장님,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의료보험 한 달에 얼마 내세요, 보통? 의료보험이요? 네. 보통 한, 지역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하면 보통에 지역 의료보험은 웬만하면 한 15만원, 20만원 내는 거 아니에요? 20만원? 15, 20만원 되죠, 예. 20만원 내고, 직장인은 우리나라가 반반 내잖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지역 의료보험이 한 20만원 좀 안 됩니다. 20만 안 돼요? 저는 한 25만원 내거든요.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다들. 재산이 많으시면 많이 내는 거죠. 아니, 근데 서울이랑 그 차이에요, 솔직히. 근데 네네. 이거 느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본부장님, 지금 미국에서 본부장님이 지금 4인 가족이죠? 네. 4인 가족을 예를 들어서 개인도 아니라 개인이 가입하는 건 더 비싸고 회사에서, 베네핏으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IBM에 다녀, 구글에 다녀. 그럼 본부장님에서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네. 커버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충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 50, 저는 비싸니까 50만원. 50만원이면 달러로 보면 500불 샀고, 500불. 네. 500불이면 네, 그렇죠. 1년에 6,000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평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4명 가족, 4명. 4명. 네, 가족. 4명 가족. 4명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뭐 지금 5,000불 말씀하신, 6,000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24,000이에요. 24,000달러에요. 보험료가요? 회사에서,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본부장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반적 회사가, 기업이 제공하는 돈이.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랑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헬스그룹에 가고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24,000불이에요.
한 번.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한, 아, 그럼요. 한 번, 저는 예전에 저희 이제 고모 할머니가 그 미국에 계셔가지고 얼마니까 개인이니까 2,500불을 낸다는 거예요, 보험료. 네, 어우, 장난 아니네.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뱅크럽시의 45%가 정도가 메디칼 때문에 지금 뱅크럽시를 가요. 통계. 그리고. 이게 비용이 많아갖고요? 네. 한 번 병원에 가면 보통 400불을 차지하거든요? 한 번 뭐 갑자기 병원 갔다 오면 400불? 그럼 400불이란 돈이 미국 사람의 41% 정도가 한 2주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갖고 미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럼 400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또 10명 중에 5명이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메디케어 포 올인은 도대체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유나이티드 케어나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딱 2분 30초짜리 영상을 제가 오늘 여기 공유해 드릴게요. 아, 예, 예. 2분 30초짜리. 오늘 만들어 주신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마크 도치에서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예. 뭐가 문제인지. 저도 그거 예. 보고 알고 알았죠. 나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만들어 올려주세요, 그럼 이따가. 아, 이거 이제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예, 고세요. 아, 링크? 예, 네, 링크. 제가 못 만들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링크. 그거 말씀드렸고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잠깐 보시면. 이번 실적에 보시면, 아까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저는 사야 된다 보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흘러내리지만, 워낙 지금 저평가예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나 헬스케어, 헬스 그룹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저는 그렇게 본다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발표한 건데요. 여기, 얘네 얘기예요. 지금 얘네가, 어닝 스카웃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CEO인데, 이거 오늘까지 발표한 거 막 보면, 이번 주만 그 5.6%가 이게 플러스 났다는 거지, 지금. 그러네요. 네. 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면 얘한테 따져야죠. 그렇죠. 이게 뭐 숫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얼마 안 됐고, 금융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녹아졌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훅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거잖아요. 1분기 실적. 네네. 제가 왜 계속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주까지 계속 레피니티브랑 팩트셋이 이익 전망이 하향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지난주에 -2.3에서요. 이번주에 -1.7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이거 전망치, 추정치예요, 추정치고요. 네. 왼쪽 위에 네. 그림이 쭉 내려오다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죠. 그리고 요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는데, 리비전 비율이 지금 상승하는 거랑 하락하는 거에서 상승하는 것이 거의 붙었어요. 5대5로 갔어요, 지금이요. 다 붙었네요, 이제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는 특징이 지난 3개월 전은 실적도 발표하는데, 어닝 가이드는 쭉쭉쭉쭉 낮췄는데, 요번에는 낮추는 기업이 별로 눈에 안 띌 겁니다, 지금이요. 그잖아요, 지금요. 네, 그게 그렇죠. 지난 3개월간만에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팩트셋인데, 팩트셋도 놀랄걸요? 여태까지 한 저희가 세 달 하는 동안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확대가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마이너스 4.2에서 3.9로 바뀌었죠, 얘네들도. 살짝 올라왔네, 살짝. 살짝 올라갔죠. 똑같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 어닝 시즌 시작되고 한 주 만에 좀 바뀌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플러스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야르데니까 말이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좀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는 팩트셋이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내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그 이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제가 이걸 다 그 저희 드릴게요. 그래서 4월 실적, 제가 5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보장 못해요. 이거 한 이제 빨라도 한 2시간은 걸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체크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 날짜별로, 그리고 장 전이냐 장 후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데요. 패스워드는 like US-stock 2019. 어떤 분은 지난번 여기 2019 점이 있어갖고 점을 치신 분이 계시는데, 점은 아닙니다. 점은 아니고. 2019까지만 치신. 예. 이거 정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저도 봤는데. 이거 정리하기 되게 힘든 건데. 이거 4시간 걸렸다니까, 처음에 할 때. 예, 괜히 그 말을 꺼내셔갖고 사서 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할 줄 안 될지 모르죠. 다음에. 네. 하여간 도움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쨌거나 모두 네. 봐야 돼요. 예, 네. 요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많이 참가했어요, 이거? 실천 투자 대회. 이게 지금 뭐, 그 내부자 정보 관련해갖고 막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얘기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키움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참여 인원이 700명 가까이 넘었습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700명이 많은 거냐, 그 뭐 없는 거냐 괜히 궁금하시잖아요. 회사에서는 퀴즈를 부르고 있습니다. 퀴즈. 진짜? 내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뭐 지금 현재 같은 날 지금 KB도 하고 있고 또 미래도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이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그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솔직히 판이 작잖아요. 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지금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해외 주식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다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참여인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네. 지금 키움은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게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작년만 해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 다 유가 3배짜리, 그러니까 상품 ETF 3배짜리였는데 올해는 네. 약간 양상이 달라져갖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디즈니를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애플, 아마존 진짜?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아 그럼 진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상위 등수에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니까 지금 보면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얘기 못하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10%가 아닙니다. 1등이. 10%처럼 그래? 나온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정도의 등수가 1등이에요. 퍼센트 그 수익 보신 분이. 아, 그러니까 20몇 프로겠네. 지금 보면, 20몇 프로예요. 예, 지금 보면 뭘 한 딱 건져갖고 후칼 올라간 게 아니고 한 가지 좀 그냥 힌트를 드리면 그 주식 때문에 등수에 올라간 분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예, 아시겠죠. 그죠 뭐. 그게 갑자기 올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쭉 올라간 그거를 이제 매수한 분이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 뭐 사실 이틀 사이에 그분도 1등할 마음은 없었잖아요. 1등할 마음은 전혀 1도 없게 왜냐면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왜냐면 이게 또 시작하자마자 뛴 거예요 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 좋게 올라갔는데 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한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까 혹시 만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줌이랑 걸 샀으면 80% 나왔을 땐 줌이랑 걸 샀으면 아 그래요? 상장한 거?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사실은 비껴왔으면 더만 비껴왔으면 그 ZOM 진짜 그 주식이 아니고 그거 아시네? 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OM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회사예요.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10% 올랐죠. 10% 예, 그건 딱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 그 다음에 뭐, 사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4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그 주식 때문에 일부 적은 인원들이 이미 지금 딱딱딱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운 좋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회가 좀 그렇게 돌아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화 교수님이나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상품 뭐, 3배짜리, 5일세배짜리에서 튀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개별 종목 매연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에 또 넘어가겠는데요. 네, 넷플릭스 얘기네요. 네, 넷플릭스랑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잠깐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제가 네.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얘기 해드릴까 안 하려드릴까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오늘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넷플릭스는 오늘까지 해서 좀 반등했다가 소정했다 반등했다 하는데 오늘 좀 반등하면서 한 $360 정도에 일단은 마감됐고요. 최근에 보시면 엊그저께 실적이 났는데 이게 좀 내려가다가 지금 꼬리를 다시 들으면서 목표주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저께 좀 자세히 강의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최근에 보면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나서 한 그 실적의 목표 주가를 바꾸지 않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6대 4 내지 7대 3으로 목표 주가 올린 애들이 좀 많고요. 좀 내린 애들도 좀 있는데 약간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 6대 4 정도로 조금 목표 주가 올린 애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좀 제가 좀 몇 개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숫자만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렇죠. 그렇죠. JP모건이 450에서 450으로 올려놨고요. 골드만삭스도 네. 450에서 460.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들 다들 뭐 캐시플로우도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지금 경쟁사도 생기는데 도대체 얘는 왜 지금 올리느냐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보다는 해외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했더니 본부장 어제 밤에 숫자를 보여주셨던데요. 한국에 2월달 기준으로 보면 240만이 됐잖아요. 가입자가.
그래서 작년 대비 더블이 됐잖아요. 맞죠? 저 진짜 놀랐어요. 저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믿지 못했는데, 특히 중요한 거가 작년 2월부터 엄청 올라갔고, 작년 10월 대비 두 배가 된 거예요. 작년 10월 대비. 예. 와,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킹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킹덤. 그리고 요번에 또 아, 뭐, 킹덤. 예, 킹덤하고 요번에 누구야? 아이유가 하는 거가 이번에 또 하나 론칭했고요. 4월 중순부터 소위 그 애들 나오는 뭐 연애하는 프로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아니, 네. 그건 뭐, 하여튼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440에서 450 올려놨고요. 오펜하이머가 425에서 얘네들은 440으로 내렸고요. 내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450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440에서 450에서 10달러 정도 올렸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있겠고요. 또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면 또 뭐가 있냐. 보시면, 제피모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파이퍼 재퍼리 같은 경우는 440을 네. 좀 유지하는 거가 좀 나와 있고요.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425달러로 25달러 올려놨고요. 버킹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내렸죠. 382에서 358으로 내렸고요. 그러니까 웨드부시는 제일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웨드부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웨드부시는. 걔네들은 뭐, 모르죠, 뭐. 예, 걔네들은 그 언더퍼포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목표치 올렸지만, 얘네는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드라마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뭐. 영화를 싫어하고, 자기 자식이나 와이프가 맨날 이것만 보니까 싫어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아니, 모르죠.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 내는 거죠. 대신, 우리나라 같은 만약 이런 식으로 썼으면 얘 신상 털잖아요. 예. 그렇죠. 잘못했다고 가서 빌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거 없습니다. 말씀, 드려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아침에도 지금 강조, 새벽에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 본부장들도 흥분도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뭐냐면, 강의할 때 보면 이러잖아요. 아, 영어를 못해. 영어, 쥐뿔, 영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기업을 몰라.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비싸길래 뭐래요, 지금은. 몰라. 뭘 몰라. 다 쓰고 있는데, 에브리바디. 그런 게 맞아요. 사상 최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발,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하기 싫은 거야. 돈 벌기 싫은 거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를 많은 사람들,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좀 적어서 해갖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늘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최근 것만 해놨어요. 웨드부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웨드부시가 다른 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 애플 엄청 좋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 것만 보면 다들 목표 주가 올린 곳이 많아요. 3월 말부터. 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한두 군데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고로 24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여기 보시면 예. 노란색 하나시피 주당 1달러에 주당 이익이 지금 컨센이 나오고 있고요. 290억 달러, 거의 300달러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웨이트 하면서요. 지금 14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얘기하고 있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웨드부시가 또 역시 지금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이건 오늘 자료인데요. 140에서 150달러로 올려놨고요. 실제로 보면 올해 내년에서 계속해서 부스팅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소위 소프트웨어 매출이, 소프트웨어 지출이 늘어날 거고, 제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할때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잖아요. 하면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가 책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상장사가 별로 있는 게 아니겠고요.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돈 내고 써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지금 불법 카피하는 애들이 미국 정부가 나서서라도 기업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돈 내고 쓰라는 거죠,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중 무역 협상의 최고의 전 수혜주, 그리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뭐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가 사무실이어 갖고 제가 이제 오피스 365가 안 깔려 있어요, 여기가. 안 깔려 있어 갖고 아까 제가 그 저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하려고 했더니 못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그러니까 그럼 노트북이 없어? 안 갖고 다녀 그걸? 있는데 예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정액제 그거 아니고요. 과거에 그 어둠의 경로를 깐 거예요. 아, 아니 그 여기 PC는 누구 거야? 회사 거야? 거기 그 사무실 거야? 예, 여기 있는 거. 아, 그것도 사무실 여기 거야. 사무실에 있는 거. 예. 그걸 갖고 그래서 다녀야지, 그럼.
노트북. 그러니까 갖고 다녔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더니 아.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 사실은 거기 불법으로 쓰고 있는 애들 불법으로? 예. 그래서 지금 예? 어둠의 경로로 쓴 애들이 쓰고 있는 작업실에 거기가? 예. 어둠의 경로를 받아온 거라다 보니까 응. 이게 안 돼갖고 제가 일단 그 안 된다면 우리 못하지. 예. 작업이 안 되거든요. 저나 교수님이나 못하지. 어둠의 경로로 온 거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이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만큼을 다 해주는 겁니다. 뭐 편집도 해주고 또 좋은 사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주고 그거를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공간을 또 저희가 클라우드로 1TB인가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대비 훨씬 더 적어보기에는 사실 뭐 가용성이 좋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없으면 작업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 그래서 그 ETF도 두 개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 싫다. 에? 다 이런 거 네. 싫다. 마이크로소프트 무섭다 그러면 제가 그 두 개의 ET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 뭐 비슷한 건데 IYW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 사상 최고예요. 여기 보시면 다 비슷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라.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5%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ETF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비중이 많은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요. 15.450%. 가 되겠고 이건 미국 기업만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만.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합이 한 40% 정도 갖고 있어요. 40%. 거의 50%. 두세 정도, 세네 정도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인텔까지 들어있으니 이게 사상 최고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안 갈 수가 없네. 그리고 그 다음이 IGM이에요. IGM. IGM이 더 일반적이고 거래가 더 많은 건데 IGM은 분산이 더 많이 돼 있어요. 딴 거보다. 아까 거보다. IGM은 이제 그 미국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있고 전 세계 여건이 깔려 있는데 IGM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15% 했을 때 이건 8% 있잖아요. 인텔도 예, 그렇죠. 아까 7, 8% 했을 때 4%. 이건 분산이 더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선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오늘 사상 최고가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사기 싫어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안 산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돈 벌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거는 네. 제가 설명드릴까 말까 진짜 곤혹스러운데 요거 MSC 예.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요 예, 예. 이거는 예.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 2020년 그려있지 않지만 2010년까지 제가 자꾸 제가 한국 주식 얘기 한국 주식에 물려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렸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아, 이거 정말 이런 얘기하면 욕먹잖아요. 왜 미국 좋다만 네. 얘기하지, 왜 한국 멀쩡한 사람들 왜 한국에서 자꾸 미국 가게 하냐, 그래서 저 엄청 뭐 욕먹어요. 본부장님도 그런 비판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왜 일하다. 늘 욕먹죠, 예, 늘. 이 그림 두 개만 그냥 보여주시면 될까. 앞으로 제가 네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장만 딱 보여주시면, 그리고 그냥 나오세요. 보여주고 그냥 나오세요. 보여주고. 이게. 파란색은 전 세계의 PR입니다. 전 세계.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이 전 세계 PR이요. 전 세계 PR이 지금 보시면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아, 어제 4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15.1배인데 이게 15.1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한번 보세요. 98년, 99년 엄청 버블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그때 닷컴 버블만큼 지금 버블이라는 거는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예, 네, 엄청 그렇죠. 버블, 예. 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2008년 보시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리만 사태 때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2년, 11년, 12년, 13년보다는 PR이 높죠. 높잖아요. 분명히 높아져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 그렇죠. 미국이, 지금 파란색이 미국이 17배인데, 그래도 2015년, 16년, 17년, 18년보다는 지금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안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물론 12개 예상 실적인데, 이게요. 이익이 앞으로 좀 증가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PR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이 그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PR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주가를 보는 거예요. 주가. 우리 늘 제가 싫어요. 그건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한국 거입니다. 한국 거. 이거는 제가 진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엊그저께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잠깐 공개했어요. 저녁 오후 방송에. 이거 보시면. 네. 이거 진짜 본부장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이거를 왜 뉴스에 한마디도 안 쓰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PR이 11배가 왔습니다, 지금요. 11배. 어, 네. 물론. 11배 맞네요. 예. 이머징 마켓이 한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최근에 올랐는데요. 11.0배라는 거는요. 정확히 보면 우리나라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요. 리만사 때 지나고 나서 2009년 있죠.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가는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이요. 전혀 모르셨죠, 이런 거. 예, 이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 PER 보니까 진짜 최고치네요. 최고치라니까 최고치.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올해 이익이 훅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이익이. 예, 이익이 훅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지금 어닝 전년 대비 40% 이익이 났잖아요. 그 연말까지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나라 주당 이익이 훅 떨어져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예. 외국인이 사갖고냐 이머징 마켓 좋아져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 고평가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예,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면 더 고평가거든요, 지금요. 이거 다 포함돼서 지금 엄청나게 비싸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은 지금. 아까 그러네, 거 네. 이게 정말 대박이고요. 이거 또 어디로 없었어? 보시고요.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예. 이거는 우리가 늘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예, 자주 보여드리는 예. 건데요. 이거는 10년 동안에 미국의 주당 이익과 S&P 500의 주가 흐름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쭉쭉쭉쭉 같이 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당 이익이 전체 높이가 지금 잠깐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 다시 꼬리를 틀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 올라 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는 밀리겠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작년 올해 지금 크게 더 올라 작년 대비 지금 주가가 그 수준이 고점에 아직 못 가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림인데요. 한국 거 있죠. 한국 거 네. 진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요. 이거 언제 거냐면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 20년 동안 주가 흐름이에요.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예. 주당 이익이거든요? 주당 이익? 예.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다는 건 딱 느끼시죠? 그러네요. 예. 예. 파란색은 주가 아니에요. 물론 2008년, 예. 9년은 다들 리마사 때는 훅 떨어졌고, 2014년에 예. 이제 분기별로 하니까 좀 떨어졌지, 참 일시적인 거였고, 그렇지만 결국 보면 주당 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많은 예. 사람들이 박스권이라 얘기하잖아요. 2012년부터 예. 16년. 17년이 올랐죠. 17년은 모처럼 주당이 한 70% 갑자기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역시 삼성전자랑 다 좋아갖고 같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보면 2018년에 조금 올라왔다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제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주가 안 올라간 거예요. 네. 2019년?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 올해 작년 대비 좀 낮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PR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내년 후년이 좋아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가봐야 되는 거죠. 가본 다음 조금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한국도 이익이고 결국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어요. 어느제 이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 네. 이후 최고로 고평가돼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PR이 제일 이런 걸 좀 같이 좀 공유하고 하면 좋은데 욕 먹으니까 안 하죠, 애들이. 이게 공유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 발표를 안 하죠. 예.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좀 저기 우리 교수님 너무 저기 말을 많이 하셔갖고 불안해하시고 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 교수님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클로징 벨을 하고 계시고 저는 또 뭐 물론 저는 뭐 무료는 아닙니다만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가 서비스 하고 있고 또 증권사마다 또 세미나 도와주고 있고 또 다양하게 또 뭐 이런 잠깐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를 조금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냥 와서 뭐 교수님, 뭐 본부장님 종목 하나 주세요. 뭐 좀 돈 좀 벌게 이런 개념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 그러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건질 필요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저나 교수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떨어질지를 판단하고 싶은 건데 그걸 판단하는 건 시적이라는 얘기죠. 시적이 그럼 뭐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져갖고 주가 언제 사고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잉을 지금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잉이 앞으로 지금 여기 이때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냐 생각하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뭐 370이냐 60이냐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가격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제가 회원 방송 때 어차피 주가 쭉 올라가서 나중에 쭉 아래쪽을 보게 되면 370에 샀던 380에 샀던 똑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당장에 지금 자진매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법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 교수님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기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오셔갖고 건질 게 없어요. 저하고 교수님한테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딱 부러지게, 이제, 예, 본부장님. 예. 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했던 코스피랑 예. 최근 12개월 주당순위, 이건 최근 12개월이라 한 거고, 하지만, 예. 이걸,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 그 유튜브나 하고 저희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저는 한국 주식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이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림 때문에 뭐냐면 한국은 이익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주당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으니 그냥 그 안에서 치고받고를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치열하게. 그렇게 자꾸, 얼마에 살까, 얼마 팔까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이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지희 같은 거 올해 들어서 또 엄청 반등했지만, 연초에도 안 된다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는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JP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비싸도 반토막 날 거라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익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투기적인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미국에서도요. 아, 제가 냉정히 제가 아직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위아래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주식을 사시면 돼요. 위아래가.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두 배 간다는 사람, 반토막 간다는 사람 들면 투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주식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 그런 거 머리 아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 같이 꾸준하게 가는 거. 그런 거라면 그냥... 위아래가 좁아요. 목표 주가 이나 컨센서스 자체가. 그런 걸 하면 되죠. 근데 이거 그렇죠. 그건 성향이에요. 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자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쁘다라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사고 나서 이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어떻게 좋아? 어떻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용하실 때도 유튜브에 여러 채널이 있어요. 뭐 주식을 정말 단기적으로 찍어주는 분 장기적으로 찍어주는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지 얻는 게 많거든요. 왔는데 괜히 뭐 나는 정말 급해서 뭔가 당장 엄청 큰 수익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종목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당장 내일 주가의 흐름이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20년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의 뭔가 좀 급하다. 난 정말 물려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또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더 늪으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뭐 갑자기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뭐 당장 시험보다는 여러분들 마음가짐 바꿔야 되는데 제가 딱 보면 얼핏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저의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딱 와서 뭐 종목 달라고. 사실 저는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종목 따주세요. 종목 주세요. 네. 아니 제가 딱 제가 회원방송 때 얘기해요. 그 종목 있으면 내가 해야지 내가 왜 회원방송 왜 하냐 밤에 그 여러분도 모셔놓고 저도 힘든데 종목 있으면 제가 해요.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어떤 계속적으로 뭔가 또 그렇게 하면 혹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부분도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진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에 따분은 안 나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미국 따분 안 날 것 같으니까 중국 가시겠죠. 베트남 가시겠죠. 왜냐면 따분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쉽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당장 얼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일단 습관이 돼야지만 계좌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이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특히 교수님은 매일 하시잖아요. 클로징 벨을 그때 대부분 종목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다른 데 돈 내고 들 필요도 없고 거기 다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면 돈 버는데 왜 고생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진짜 약간 제가 본의 아니게 잔소리했지만 그렇게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회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만 드리면 제가 낙폭과대 가치주라든가요. 성장주, 미국 주식편, 미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편들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주식 MC대에 다양한 채널 있으니까 특히 네. 그 미국 주식 강의 초급반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네. 그 쇼핑보다 세운 미국 주식 투자 이런 거는 특히 직장인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저희 다양한 프리미엄 강의들은 goodeconomy.co.kr에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저희가 7,000명 이벤트를 저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로 못했는데 이제 곧 이제 공개할 텐데 이제 네. 8,000명 되기 전에 공개해야죠 이제. 아 이거 진짜. 네, 공개할 거고요. 이번에는 네. 사실은 이제 항상 그 이벤트를 보면 네.
주최 측이 어떤 약간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뭐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좀 품이 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힘든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물리적으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힘든 그렇죠. 거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 뭔가 좀 딱 손에 잡히는 예, 그러니까 뭐 그 영상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영상도 있습니다만 딱 손에 잡히고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특히 이 선물은 제가 이제 받으시는 직접 그 회원님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분들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준비해갖고 아마 뭐 필요하면 뭐 당장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지할까요 그냥 교수님 공지할까요 그냥 아니 아직 디테일한 건 안 났는데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아직 디테일하게 정리는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즈니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제 굉장히 기대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디즈니를 사실 주가 못 올라와서 그렇지, 나름 최애 종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우리 인원은 아니고요. 그 디즈니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이제 MJ라는 분인데, 그 MJ 유명 팟캐스터입니다. 그 MJ께서 디즈니에 대한 분석을 작년에 하신 게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과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티는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디즈니 티, 디즈니 어떤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로고가 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로고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디즈니의 실물을 증권을 넣은 그 티를 갖다가 제가 신청하신 모든 분들한테 대구로 직접 배송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안 되고 해외는 안 되고 저희가 배송은 솔직히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가 상장 기업 분석에 처음 나왔을 때 한번 했어요 그 붙이는 거를 근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꼭 갖고 있다가 자녀분들 드리면서 한번 이 디즈니 주식을 너 한번 끝까지 가져가 봐라 티를 입고 다니면서 또 엄청 좋아할 거예요 티를 갖다가 저희가 할 거니까 자세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금액은 곧 공지도 올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공개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예, 하는 확정됩니다. 네, 갖고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쳐가면 좋을 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저는 그냥 많은 분들 전 늘상 말씀드리지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전 주식을 머리 아프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해보 사실 이거 제가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회원 서비스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한국 분들 꽤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식 산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도할 문제 기도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셔야지 기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저는 일단 사무실에서 우리 교수님 원래 밴쿠버에서 연결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다 정상적으로 저는 집에서 할 겁니다. 약간 제가 이제 성의 없이 자료가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